문성원 옛말 유엔 국제기구에 취업할 때 문과가 더 유리하다. 문성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문과라 죄송합니다. 한때 신조어인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문과생들은 100곳, 200곳에 뭐를 내도 취업원서를 내도 하나도 안 되더라. 그래서 문과로 가면 안 된다. 이과로 가야 된다. 근데 수학을 못하고 과학을 못한 아이가 문과 죄송합니다. 이과로 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망치죠. 물론 미국에서 지금 STEM이라는 말이 유명하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두 문자가 STEM 아닙니까? 뭐 요새 어디 보니까 국제학교도 STEM 학교가 있고 뭐 우리는 STEM을 가리킵니다. 이런 식으로 막 STEM을 갖다 아무데나 붙여요. 근데 분명합니다.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를 전공하는 그 관련 전공 415개가 미 이민국이 예, 비자를 잘 주는 그리고 우리 미국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리스트를 내놨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 전공을 하려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IR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IR이 뭔지 아세요? International Relations의 약자로 IR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려고 그래요? 심리학이요. 아, 심리학은 뭐 STEM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학이요, 영문학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른바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문계열과 인문계열, 인문학 쪽으로 가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은 분명히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디로 와요? 졸업하고 한국으로 오는데 한국도 차별되어 왔기도 요새 뭐 외국에서 대학 다녔다고 뭐 가산점 주는 게 아니라 한국말 더 잘하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이 능력 보여주는 한국 학생들을 더 잘 뽑아요. 오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정말 넓은 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국제기구, UN을 포함한 수백 곳의 국제기구와 수백 곳의 NGO와 그리고 다른 해외 많은 기업들이 미국 이외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특히 여러분께 하려고 하는 게 UN 본부 뭐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그 본부 기구가 있고 그 본부 기구의 수십 곳의 UN 산하기구가 있고 그리고 UN을 제외한 국가 간에 만든 예, 국제기구가 또 있습니다. 이런 데 갈 때 보니까 문과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인턴을 뽑고 있고 인턴 다음 단계로 이제 본 취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이나 많은 학생들이 아예 이런 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몰라서 못 가기도 하고 하나는 한국 학생끼리 어울리면서 영어도 안 돼, 뭐도 안 돼요, 전공도 안 돼, 여름이면 집밥 먹으러 와 이러면서 전혀 준비를 안 한 상태의 학생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에게 오늘 꿈을 심어 주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에 최근에 유니세프하고 UNDP, UN 개발계획, UNDP 이런 이 그 국제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기구들에 대한 인턴 부분을 찾아봤더니 의외로 많아요. 그 저는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이런 인턴 프로그램에 도전해 봐라.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성취감을 느껴서 UN 기구, 국제 기구, NGO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 하나하고 일반 기업에서도 UN 기구, 국제 기구, NGO에서 인턴을 마친 학생들 능력이 검증된 학생들을 안 뽑겠어요? 삼성에서 안 뽑을까요? 안 뽑으면 삼성이 바보죠. 이런 학생 안 뽑을까요? 그럼 현대가 바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버리고 홍콩 가세요. 싱가포르 가세요. 도쿄 가세요. 거기 세계적 기업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인턴을 가려면은 학부 가능하고요. 석사 가능하고요. 박사 과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학사의 경우에는 3학년, 4학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 후 1년 이내에 어플라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향후 2년 이내에 졸업을 해야 되니까 석사 1학기부터, 그리고 학사 3학년부터, 박사 2학기부터 가능한 거죠. 두 번째로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보통 국제기구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물론 거기에 아랍어와 중국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은 3개국어 가운데 하나 능통해라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언어가 뛰어나면 가산점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가 뛰어나건 일본어가 뛰어나건 뛰어나면 그만큼 가산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적 뛰어나야 돼요. 학교 성적. 예. 그리고 그러나 얼마 이상, 3.5 이상 이런 건 없고요. 근데 그 규정을 두는 데도 있어요. GPA, Grade Point Average가 얼마 이상을 이상이어야 한다 두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그냥 통틀어서 학점이 좋아야 된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 그러면 유니세프에 직계 가족이 있어서 안 돼요. 즉 어머니, 아버지, 누나, 형제가 근무하면 동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철저합니다. 또 하나는 참여 유니세프 보고 조직에 직계는 물론 다른 친척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해하시죠? 예, 이 조건은 거의 다 모든 국제기구가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에 유니세프는 유니세프, UNDP는 UNDP에 직계 가족이 근무하면 안 되고, 확장해서 자기가 근무하려는 조직에 다른 친척이 들어와도 안 돼요. 그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연령은 18세. 어떤 경우에는 뭐 25세, 30세, 또 어떤 데는 상한선으로도 30세 이러는데, 이건 여러분께서 그 기구마다 가서 requirement, 지원 조건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직무와 관련된 그 재능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데는요,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특별한 그 어떤 자격 같은 것이 있으면 훨씬 더 가산점을 주도록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곳에서 일하는 것이 좋겠냐를 보시면 유엔 산하기구에 수백 개가 있고요. 뭐 그 국제기구도 수백 개, 거기서 다시 브랜치가 있다면 수천 개, 수만 개의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길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미래기능 교수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 가장 오리엔티드 된, 가장 그 최적화된, 국제기구에 들어가게 가장 최적화된 학생들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형 강의실에서 토론도 안 하고 받아쓰기 4년 하다 온 주립대 학생들보다는 소규모 학생들로 그 4년간 트레이닝 받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뭐 연구 논문도 쓰고 이런 리버럴 아트 칼리지 학생들이 국제기구, 유엔기구, 그 다음에 이 NGO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빼놨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지에 뛰어들어가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고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국제기구, 유엔기구에 들어간 학생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국제기구, 국제공무원 대보세요. 대우 달라요. 대우 달라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 급여가 2억인가 될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 급여가 6억이고요. 판공무까지 다 포함해서 부수석 쓸 수 있는 돈이 17억 원인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돈 얘기 좀 천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국제공무원, 국제기구 공무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첫발은 가능하면 리버럴 아트까지 가고
그 다음에 준비된 상태에서 인턴, 국제기구 인턴 가고, 인턴 다음에 정규 국제 공무원, 국제기구 공무원을 도전해 보시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새로운 정보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 분야 정보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한국 학생이 영어 잘한다고 과연 국제기구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했죠? 영어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런데 한국 대학에서 다닌 학생들이 토익해요. 토익. 토익 갖고는 택도 없죠. 정말 원어민 수준에 능통한 영어, 스페인어, 불어 이 가운데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곧 경쟁력이고 언어는 예, 그 학생을 점프업시켜주는 도구인데 이제 영어는 영국말이나 미국말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랭귀지, 국제 표준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어 열심히 하십시오. 한국인들에게 쿼터 같은 게 네, 있습니다. 즉 한국 학생들이 지금 한국이 유엔 분담금에 비해서 그 차지하는 자리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당된 자리를 우리는 다 못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 특히 여학생들의 자리가 여학생들이 잘 못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능력 있는 여학생들이요, 미국의 리버럴아트 칼리지 가서 자기 실력을 쌓고 국제기구로 가라.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 연구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요 포기하라, 그것도 아니고요. 그 학생들과 함께 도전하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좋아요, 구독 신청, 그리고 알람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